안녕하세요. 안무랑궁 TV 시청자 여러분, 강남그랜드 안과 대표원장 이건훈입니다. 오늘은 세계 3대 실명 원인 중에 하나인 황반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황반변성은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심한 경우 심각한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서 예방과 조기치료가 중요합니다. 황반변성의 증상부터 예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성 황반변성, 노년성 황반변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은 모두 황반변성의 같은 말인데요. 이름 그대로 노화, 나이, 연령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질환입니다. 황반은 눈 중심에 위치해서 시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노화로 인해 시세포의 대사산물인 노폐물을 처리하는 망막색소상피의 탐식작용이 떨어지면서 두루젠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눈 안에 제거되지 못하고 시신경 아래에 쌓이게 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 노폐물로 인해 망막의 혈류 공급이 방해되면 망막의 위축이 발생하거나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신생혈관이 생기고 이로 인해 망막에 부종이 생기고 출혈이 생겨 시력이 저하되는데 이를 황반변성이라고 합니다. 황반변성은 크게 건성과 습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건성의 경우에는 증상이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서 눈이 건조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컨디션이 떨어져서 안 보인다든지 그런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습성으로 변화하는 경우에는 시력이 급격하게 감퇴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습성 황반변성은 망막 아래 맥락막 신생혈관이 자라나서 발생합니다. 직선이 굽어 보인다든지 아니면 사물이 왜곡되어 보인다든지 시야 중간중간 까맣게 먼물 뿌린 듯이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진행 속도가 빨라 실명 같은 심각한 시력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서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황반변성은 양쪽 눈에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평소에 침침한 경우에는 이제 한쪽씩 가려서 사물을 보게 되면 좀 더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하다 싶으면 한쪽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비교해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건성 황반변성이 계속 진행되면 지도형 위축이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 위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중심 시야에 어두운 점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어두운 점 때문에 중앙 시야가 흐릿하게 보인다거나 왜곡되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암점으로 인해서 독소 속도가 감소하게 되고 대비감도의 감소와 어두운 조명 하에서 시력감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약이 없고 루테인, 지아잔틴, 비타민 C, E 등이 함유된 복합제제를 복용해 보는 수밖에 없는데요. 심해지면 글을 읽을 수 없게 되고 사람을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신생혈관이 발생하는 습성 황반변성의 경우 치료받지 않고 방치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게 되면 원반 반응이 생기게 되는데요. 반응이 발생한 신경망막은 극도로 위축되고 얇아지게 되고 반응성 조직으로 대체됩니다. 쉽게 말해 신경에 딱지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에 이르면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시력 예후가 역시 매우 불량해서 대부분 한 0.1 이하의 시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황반변성이 생기면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습성의 황반변성은 색소상피층 밑으로 신생혈관이 자라면서 급격히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성 황반변성과 달리 시력 저하의 원인이 되는 신생혈관을 없애주거나 줄여주는 항내피 세포 성장 인자를 유리체에 주입해서 시력 감소의 악화를 막고 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황반변성으로 진단되었을 경우에 암술력 역자를 들여서 냉장고 앞이나 침실 같은 위치에 붙여두고 바둑판 모양의 변화가 있는지 체크하도록 하고 만약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내원하도록 합니다. 한쪽 눈을 이렇게 가리고 30cm 정도 거리를 두고 검은 점을 주시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때 이제 선이 일직선으로 보이지 않거나 바둑판 중간중간 먹물 뿌듯이 이렇게 암점이 보인다고 하면 황반변성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반변성의 예방법을 알기 위해선 우선 황반변성의 위험인자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심혈관 질환은 다른 장기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눈에서는
부산물의 축적을 유발해 황변변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혈압 관리에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흡연 또한 황변변성의 발생과 관련해서 원인으로 입증된 주요 인자 중에 하나인데요.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5배나 발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황변변성이 있는 경우에는 꼭 금연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외선의 노출도 황변변성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눈의 망막에 위치한 광수용체는 일생 동안 빛과 산소에 노출되면서 산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러한 손상이 축적되면 황변변성의 위험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나 강한 인공조명 아래서 장기간 활동 시에는 모자나 선글라스 착용이 황변변성의 예방 및 진행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나이 관련 황변변성의 경과에 영향을 주는 항산화제와 비타민제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베타카로틴, 비타민 C, E, 아연, 루테인, 지하장친, 오메가3 등이 황변변성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루테인, 지하장친은 시력의 가장 중요한 부위에 황반에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물질로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황반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심한 경우 실명까지도 유발할 수 있어 조기 발견이 중요한 황변변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특히 10성 황변변성의 경우 진행 속도가 빨라서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직선이 굽어 보인다든지 산물이 왜곡되어 보인다든지 시야 중간중간 까만 먹물을 뿌린 듯한 증상이 보인다면 지체 없이 병원으로 내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